한미약품의 신약 롤론티스가 이르면 다음 달 중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을 전망입니다. 한미약품은 롤론티스의 원액을 생산하는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 대한 미국 FDA의 실사가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한미약품은 롤론티스의 현지 제품명을 롤베돈으로 확정하고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을 충원하면서 출시를 위한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. 한편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2년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호중구 감소증 신약입니다.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.